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지. 너무 비싸요. 어떻게 300만 원이나 해요?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러는 거겠죠. 그래도 수술부터 시키자. 어, 애비야. 그것도 모르고 꾀병이라고. 일하기 싫어서라고. 참. 몰랐으니까 그랬지 뭘. 근데 오빠 신고 안 해도 돼? 응? 아니 나 오빠 공무원이잖아. 그래도 괜찮나 해서요. 하지 마라. 그건 아닌 게야. 그래 뭐 나서서 그럴까진 없다고 보네. 뭐 저런 몸으로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 이유가 뭐겠어? 응? 예, 압니다, 장인 어른. 아휴, 정말 쉽지가 않네. 그냥 수술하라고 해. 사인 없이 해달라고 하라니까. 그렇게 알고 끊어. 아유, 동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아휴, 자네도 입 닫아. 시끄러. 나도. 하고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와중에 누가 내가 하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휴 진짜 사람들을 죄다 나쁜 사람을 만들어. 보란 애가 제일 그렇겠네요. 그러게요. 자기 집이라다 이렇게 됐잖아요. 배추도 다 캔 건 아니죠? 아이 그럼 오늘까지 다 해야 됐었어. 저기 선생님 보호자 사인 없이는 수술이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수술부터 우선 좀 하고. 곤란하다니까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아이고 그래도 아,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아 미치겠네 정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러지 마. 어, 왜 이러는 거야? 난 꼭 살아야 돼. 난 꼭 살아야 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언니 원래는 분법체류자 아니래요. 일에서 번호 다 사기 당했대요. 그래서 집에 못 갔대요. 다시 돈 벌어야 하니까. 아이들 공부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돈 벌었다네요. 언니 이제 베트남 갈 거래요. 초류국 사람들 오면 언니가 먼저 수고하겠대요. 그러니까 서른과 그거 주세요. 제가 할랍니다. 철수 아버지 듣고만 있어요. 투안 수술 들어갔어요 방금. 내가 내 이름 석자 이순덕이 써줬어요. 수술비는 은영이가 준 돈도 있고 모자라는 건 내가 품앗이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래 그래 잘했어. 돈이야 어떻게 되겠지. 예 고마워요. 보자고 했어요? 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 보라 집에 오신 그 베트남 손님이요. 아, 얘기 들었어요? 저 수술비 제가 좀 이제 보태고 싶어요.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운다면서요.